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발걸음이 무거울 것이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의 인생 선배로서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새로운 길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인생 선배로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에는 성공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고통도 동반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을 쟁취하기 위한 고통에 과감히 도전하십시오.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 뒤에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어디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새끼 독수리가 둥지를 벗어나 창공에 날아오르는 준비를 하는 것처럼 새로운 각오로 도전하십시오. 조금은 힘들어도 둥지의 편안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실패하지 않은 삶은 없습니다. 실패를 이기는 사람만이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전남대인이라는 자긍심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를 가슴에 품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바랍니다. 졸업이라는 훈장을 얻은 여러분의 앞길에 선배로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남대 대학원장 송진규입니다. 우리 전남대 대학원에서는 2022년 2월 25일 152명의 박사, 343명의 석사를 배출했습니다. 학위를 취득하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대학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학원 교육은 학문을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남대 대학원에서 갈고 닦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일조할 수 있다면 우리의 교육은 성공적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받은 학위는 자격과 가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격과 가치를 더 훌륭하게 가꾸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저희 경영전문대학원의 교육 내용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경영자로 육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자부합니다. 졸업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저희 경영전문대학원에서 배우고 닦은 경영 지식과 경영 기법들을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껏 발휘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에 세상을 이롭게 하는 큰 성과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훌륭한 동문이 되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의학 전문대학원장 김원재입니다. 어려운 본과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수련을 받거나 공직이 또는 개업을 하실 텐데, 여러분의 학부 시절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저의 제안들이 사회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네 가지 비결을 요약하면, 첫째, 인생의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울 것. 둘째, 열정적인 삶을 살 것. 셋째,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 넷째, 성숙한 인격을 가질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의 모교와 교수님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모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계속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여러분, 원장 정훈 교수입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많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기고 오늘 법학 전문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된 여러분 한 사람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학교를 떠나 이 사회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법조의 한 구성원으로서 멋진 법조인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멋진 법조인은 새로운 환경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전문 법조인입니다. 멋진 법조인은 인간을 사랑하는 따뜻한 법조인입니다. 멋진 법조인은 역사 속의 시대와 함께하는 정의로운 법조인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학교를 떠나더라도 전남대 로스쿨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학교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학교는 언제나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자율종합부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학창시절의 추억과 아쉬움을 뒤로 남기고 이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더욱 힘든 경쟁과 고난을 헤쳐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율전공학부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다른 어떤 학과나 학부보다도 여러분들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학과나 학부에서와는 달리 스스로 전공을 설계해야 했었고 스스로 수업 커리큘럼도 짜야 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들은 분명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안겨주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대학생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부디 사회에 나아가더라도 이 자율전공학부에서의 경험했던 여러분들의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기상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정기학위 수여식을 통해 영예로운 학위를 받고 정든 전남대 교정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록 아직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졸업식을 대면으로 거행하지 못해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드디어 학사모를 쓰게 된 대학 졸업생, 석박사 학위를 받으신 대학원 졸업생 여러분 모두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랑하는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심초사 애를 많이 쓰신 학부모님, 전남대학교 간호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 제자들을 정성껏 가르치고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 또한 졸업생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대학교 간호대학은 2022년 올해로 1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100년이 넘는 간호교육의 역사 속에서 저희 간호대학은 간호계의 훌륭한 지도자들을 양성하여 대학의 학자로, 임상이나 지역사회의 간호실무 전문가로서 그 역량을 펼쳐 전남대학교 간호대학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 또한 선배들의 훌륭한 발자취를 본보기 삼아 고귀한 나이팅게일 정신을 이어받은 간호 전문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면서 각 분야에서 최선의 건강 간호를 제공하는 국민 건강 지킴이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대학 혹은 대학원 생활을 통해 여러분은 간직하고 싶은 좋은 기억과 경험, 잊고 싶은 기억과 경험이 많았을 겁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자신감이 넘치던 날이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몇 년 뒤에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아서 불안해하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간의 결실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의 길인 미지의 세계로 나서게 됩니다. 설레임과 희망, 불확실함과 두려움 등이 혼재한 길이지만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길을 나서십시오. 여러분 뒤에는 항상 저희 전남대학교 간호대학이 열린 마음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울타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호대학과 맺은 인연의 끈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으로
미래의 자신만의 길을 향해 자신감 있고 활기찬 자유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어느새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가 여러분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그동안 전남대학교 간호대학에서 보낸 시간을 잊지 마시고 행복했던 순간으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전남대학교 간호대학을 대표하여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앞날에 꽃길만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대학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잘 알듯이 졸업은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입학했을 때 가졌던 설렘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떠나보내는 입장에서 축하와 함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담대하고 낙관적인 자세를 가지기 바랍니다. 예상치 않게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였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자고로 청년에게 쉬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청년은 희망만 가지고 있을 뿐 아직 이 세상에 자신의 발판을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노인에게는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인은 걱정이 많습니다. 씩씩한 청년의 기상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문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AI가 사람을 대체한다는 이야기를 날마다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말고 작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기 바랍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미래가 달라지리라고 바라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의 혁신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공부하는 자세를 잃지 않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적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더욱이 여러분은 경영학과 경제학을 비롯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활용하고 적용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과서를 벗어나 살아있는 지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타인의 척도로 평가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타인에 대해서도 자신의 척도로 쉽게 평가하지 않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비교하는 인생을 살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운 경제학에서는 가치는 주관적이라고 가르칩니다. 단일한 척도로는 우리 모두가 패배자가 될 뿐입니다. 세상의 뜬 소문에 부하 내동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 즉 자신의 척도를 가지고 꿋꿋이 자신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소중히 대하고 그만큼 타인도 소중히 대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참다운 개인으로 성장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도 풍요롭고 우리 사회도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길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 이리일비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바랍니다. 인생의 먼 훗날 되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의 삶이 자신도 만족스럽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앞길이 활짝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졸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공과대학장 김진혁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2022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졸업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더욱이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의 반은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 보냈기 때문에 대학생활이 아쉬움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난 2년여간 지속되어오던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학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격려와 응원 그리고 심심한 축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공과대학은 지난 70여 년간 4만여 명의 동문을 배출하였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은 광주,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 및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젊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바로 졸업을 하는 이 순간부터 새롭고 멋진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청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춘이라는 기회는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미래 인생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꿈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도전이야말로 청춘의 전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며 여러분의 꿈과 도전이 여러분의 자신의 미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또한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희망과 열정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을 즐기고 사랑하십시오. 현재에 끌려다니지 말고 미래를 창조하며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도전과 모험 그리고 기회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 앞에 선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졸업생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사회인으로 첫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앞길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4년 동안 대학에서 제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탁월한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 속에서 각자의 인생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열정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한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거듭 그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사회인으로서의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길 기대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라는 비정상적 사태 속에서 여러분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는 적절하게 모든 시스템이 조절되면서 인간들이 적응하도록 변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는 창의력, 인성, 융박합 능력, 협업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에서 스스로 이러한 능력을 검증하면서 사회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구성원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듭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하며 모든 분들이 원하는 바를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사범대학 졸업생과 교육대학원 졸업생 여러분, 사범대학 학장과 교육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혜수 교수입니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학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여러분 모두는 우리 대학의 자랑이자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대학생활 기간에는 각 분야에서 예측을 뛰어넘는 비약적 발전도 있었고 인공지능이나 대체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시대의 화두 하나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구촌에 중대한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우리 모두 깊은 각성과 엄중한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빈부격차, 사회적 갈등, 불공정,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주의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데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년 넘게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여러분의 정상적인 학습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격랑과 어려움이 휘몰아친 상황에서도
아주 훌륭하고 탁월하게 학업을 마무리하신 여러분은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후배들이 본받아야 할 롤 모델이고 우리 사회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인재입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졸업생 가족 여러분, 우리 졸업생의 학업을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교직원들은 우리 졸업생을 가르치고 지원할 수 있어서 축복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은 이제 교육계와 사회의 중추로 각자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실현해 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졸업생은 함께 살아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희망이 있는 사회를 솔선하여 만들어갈 것입니다. 학부모님과 가족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기대를 부탁합니다.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꿈을 기필코 성취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응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정성으로 성취한 그 꿈은 틀림없이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바라는 공동체 사회의 중요한 역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소망하는 미래, 희망이 있는 미래가 바로 여러분을 그 주역으로 모시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학부모님,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장 조정민입니다. 전남대 사회과학대학 구성원을 대표해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새 출발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환경에서 또 다른 삶을 시작합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슬기롭고 당당하게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대학을 떠나지만 남아있는 우리는 여러분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며 돕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항상 좋은 일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예로운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는 졸업생 여러분 모두에게 생활과학대학이 구성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뒷바라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졸업생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잘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졸업장을 받고 막 교문을 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하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인생 경로를 걸어가는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가지 않았던 길을 찾아 개척하고 도전하는 삶을 꿈꿀 수도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만은 꼭 가슴에 담아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사회의 높은 장벽에 좌절하여 도전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도전하고 실패하며 다시 일어서는 것에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뉴노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더 큰 희망과 능동적인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젊음 그 자체가 현재 어려운 시대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융합하는 창의적인 사고가 현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입니다. 생활과학대학에서 갈고 닦은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드리며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 서욱현 교수입니다. 수의학이란 어려운 학업을 마치고 조력과 함께 수의사로서 사회에 봉사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6년 동안의 학업 과정 중 3년 가까이 코로나 감염병 유행으로 캠퍼스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도 훌륭하게 잘 마무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학을 졸업하는 여러분에게 어느 서가에 놓여있던 글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눈 덮인 들판 함부로 걷지 마시오. 내가 남긴 발자국 뒷사람의 이정표 됩니다.
오늘 학위를 받고 졸업하는 여러분은 수의 분야의 전문가로서 새로운 출발점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 시절을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배움만 생각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 밖에서 전문인으로서 사회에 공헌해야 하는 시점에서 첫 발을 잘 디뎌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흔적이 내 뒤를 따라오는 이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배우고 익히며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삶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 현장에서의 삶은 쉬운 것만은 아니고 가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졸업하는 2022년은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수의과대학 설립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남대학교 개교와 함께 전통 있는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의 성지인 전남대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오늘부로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문입니다. 전남대인으로서 훌륭한 수의사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사회에 공헌하는 명망 있는 사람이 되도록 당부드리며 새로운 삶을 준비 중인 여러분께 성경 중에 있는 다음의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건승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 이상씩 쏟아지는 날 힘든 사회생활을 시작할 여러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항상 긍정의 에너지를 가슴에 품고 소확행을 잃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졸업은 학생의 신분을 벗고 이제 독립적인 사회생활의 시작입니다. 월급도 받고 경제적인 독립도 하시겠지만 살면서 사람을 자기 인생에 남기는 하루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삶과 사회의 배움을 추구해 가시고 시험은 없겠지만 배움의 노력은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즐겁고 의미 있게 사시고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행복과 즐거움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명예로운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예술대학 졸업생 여러분 모두에게 예술대학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시국에도 학업을 잘 마무리해준 졸업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하는 대면 졸업식 없이 캠퍼스를 나서는 졸업생들에게 위로 마음도 전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캠퍼스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펼칠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지속적인 경기 부진으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면 냉혹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전공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전남대학의 인재상처럼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 삶을 추구하는 자리마다 여러분의 전공 지식과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길 바랍니다. 이번 예술대학 졸업생들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졸업생 여러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학위를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강의실에서, 실험실에서, 병원에서 어렵고 긴 교육 과정을 마치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과 오늘에 있기까지 한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보살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전문적 지식과 지혜로서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가족과 친지, 선후배들과 은사님의 축복과 기쁨으로 충만할 졸업식이지만 안타깝게도 마음만 보내고 함께하지 못하는 온라인 현실이 야속기만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의 새로운 세계가 이제는 오히려 당연하고 정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졸업생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역사적 대전환의 시대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집니다. 기성세대가 구축한 의료 환경과 치료 기준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질서가 머지않은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현실에서 저는 졸업생 여러분들의 선생이자 선배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우선 생명 존중과 인간 존중을 우선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나가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생명이며 의학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잘 알면서도 자칫하면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공의료, 정밀의학, 환자 맞춤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변혁의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의학 지식과 혁신적 의료 기술의 습득과 함양에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의사와 명의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의학자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셋째, 강물은 바다로 가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의 지향점은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지역사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든지 인류의 건강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했으면 합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우리의 소중한 보배이자 자랑인 여러분들 모두가 가깝고 먼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베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학위 수여자 여러분, 새로운 세상에 나가셔서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실현하실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족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문대학 졸업생 여러분, 먼저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진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찬란하게 빛나는 지금이야말로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음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제 사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상황인 줄 압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만의 장점을 잘 활용해야 후회 없이 단단하게 걸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출발점에서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친애하는 자연대 졸업생 여러분, 영예로운 학위 취득 졸업을 축하합니다. 학업 과정의 즐거운 생활과 힘들었던 시간은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 되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전문 지식과 잠재력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넉넉한 뒷받침이 되고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대단한 지식인 사회인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첫 출발은 꽃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힘들고 외롭고 서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자연대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항상 우리가 함께 서 있겠습니다. 자신을 믿고 불굴의 의지로 이 사회에 어떤 가는 기둥으로 당당히 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영광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정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I융합대학 학장 김수영입니다. 저희 AI융합대학에서는 이번에 4개 융합전공에서 28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졸업생 수가 적지만 앞으로 3년 후에는 3개의 첨단학과 졸업생들이 매년 180명씩
추가로 배출될 예정입니다. AI 융합대학을 졸업하는 28분의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전남대학교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들을 발판으로 다음 단계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희망하는 모든 것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학대학 졸업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졸업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오롯이 여러분의 의지와 활동으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 경제적 도움이나 삶의 방향에 지적 및 지시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나갈 때 필요한 내용을 엘버트 하버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문을 나설 때는 턱을 당기고 고개를 들고 숨을 크게 들여 마셔라. 웃는 얼굴로 친구를 반기고 내미는 손에는 마음을 담아라. 오해받을까 두려워 말고 적을 생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하고 싶은 일을 가슴 속에 명확히 담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면 헤매는 일 없이 목표를 향해 곧장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원대하고 빛나는 일에 대한 포부를 품어라. 날이 갈수록 산호가 조류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듯 자신도 모르게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유능하고 성실하며 쓸모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려보라. 당신이 품은 생각이 매 시간 당신을 그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생각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바른 정신 자세를 견지하라. 용기, 솔직함, 쾌활함이 그것이다.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곧 창조하는 것이다. 욕망이 있으므로 모든 것이 생기며 모든 진정한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따라 변한다. 턱을 당기고 고개를 들어라. 인간은 고치 안에 들어있는 신이다. 네, 이 말씀으로 제 졸업생 여러분들의 축사를 대신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뇌빈 여러분, 밝은 웃음으로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축하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 가득합니다. 어려운 학업 환경에서도 문화사회과학대학 학사학위, 대학원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함께 축하드립니다. 졸업에 즈음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깊은 목소리가 느껴집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가?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수행했던 많은 시간 중에 대면 및 비대면의 여건에서 대학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극복하고 자기 노력을 다하여 이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졸업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문화사회과학대학에서 지난 시간을 기억한다면 새로움과 즐거움이 넘쳤던 대학 1학년, 학과 교화의 활동 및 학업, 자기 개발의 노력과 도전, 그리고 사회 진출이라는 막연한 생각 등의 과정들이 이제는 새로운 출발의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대학에서 품었던 생각과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서 함께 시작합니다. 사회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다양하고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나서는 지금 졸업하는 대학을 언젠가 되돌아보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큰 발전이 있기를 진심을 다하여 응원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산해양대학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하게 되어 너무 아쉽습니다. 대학의 졸업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무한한 도전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도전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산해양대에서 흘렸던 땀과 노력으로 여러분들은 보다 넓은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에도 자신감과 포부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웠던 꿈과 목표를 위해 지금껏 해왔던 노력과 열정으로 극복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밝고 희망이 가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산해양대학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